자, 이번 시간은 조건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 조건문은 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의 코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컴퓨터가 계산기와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문은 앞서서 우리가 공부했던 비교라는 수업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이 비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부품으로 해서 이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을 조건문이라는 완제품의 지식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앞서서 불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 조건문과 불린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요. 왜 그런 것인지 이제부터 살펴볼 겁니다. 먼저 조건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조건문이라는 것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을 다르게 동작하도록 하는 것이 조건문이기 때문에 조건문은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을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조건문, 영어로는 conditio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conditional statement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조건문에 해당됩니다. 그럼 문법을 살펴볼까요? 조건문은 if로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if,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사이에는 반드시 true 아니면 false 이 두 개의 값 중에 하나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리고 조건문의 내용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조건문, 자, 두 개의 조건문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위에 것은 실행돼서 result true라는 경고창을 띄우고요. 밑에 것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거를 카피해서 제가 엔터를 쳐볼게요. 실행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true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false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더 확대를 했습니다. if 뒤에 따라오는 이 괄호 여기에 true가 오게 되면 자, 중괄호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되고요. 만약에 false가 되면 이 부분은 실행이 되지 않고 무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입력된 값이 true인 이 조건문은 실행이 된 것이고요. 여기에 그 값이 false인 이 조건문은 실행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조건문과 불린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린이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조건문을 실행하기도 하고 실행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제가 true, false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것은 그렇게 실용적인 예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문이 어떻게 동작하고 또 조건문과 불린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예제이고요. 좀 더 실용적이고 아, 이거 프로그램 같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예제는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점점 조건문을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 보죠. 자, 우선 여기가 true인 상태에서 이걸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1, 2, 3, 4가 경고창이 4번 뜨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이 다 된 다음에는 이 조건문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서 얘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5가 화면에 출력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치면 자, 1이 출력됐어요. 그거는 바로 얘가 실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확인을 누를 때까지 자바스크립트 해석기는 자,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2가 출력된 것은 자, 여기까지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해석해서 여기서 딱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얘가 출력될 겁니다. 자, 확인 누르면 3, 4, 그리고 5가 출력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거죠. 자, 그럼 똑같은 내용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false를 똑같은 내용이지만 여기에 있는 if 뒤에 괄호에 false를 넣은 것을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5만 출력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 여기가 false이기 때문에 자, 이 영역은 실행이 안 된 거죠. 그리고 바로 얘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얘만 출력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문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조건문과 관련된 조금 더 복잡한 상황들을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